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통통한 아이는 누구일까요? 대부분 다육맘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요 아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. 제가 멀로 성냥 요런 통통한 애들을 좋아해요. 얘도 주인 닮아서 좀 통통합니다. 주인은 좀 뚱뚱으로 가고 있지만 다육이는 통통해도 이쁩니다. 이 화분에서 진짜 꽉 찼죠. 이 화분이 약간 위로 살짝이 길쭉한 분들이 이 다육이들을 좀잘 키우는 것 같아요. 제가 키워보니까. 그래서 약간 제가 펑퍼지만 옆으로 직사각보다는 살짝이 위로 살짝이 깊이가 있는 애들이 한 2년 정도 분갈이 안 하셔도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뭐 킵장에 키우시는 분들처럼 막 아직 핑크핑크하게 뭐 그렇게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단단하고 야무지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분갈이 한번 해줘서 또 올해 무난히 잘 나을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. 올해 이 분에 살아가지고 좀 속이 어떨까? 지금 여기 마감 마스터도 안 보일 만큼 이렇게 꽉 찼죠? 속이 어떨까 궁금합니다. 한번 마스터 털어낼 것도 없네요. 맞는 가위로 한번 또 한번 뽑아볼게요. 아이고, 꽉 찼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. 그럼 읽어보세요. 이렇게 쏙 빠질 정도로 속이 하나도 남아있죠. 얘가 물구멍이 엄청 커요, 이 분이. 고상하고 예쁜 분인데. 이분에서 이렇게 오래 잘 지냈는데도 문제없이 참잘 컸죠. 그래서 이 꺼낸 김에 하엽도 좀 떼주고 분갈이 해주면 개운하다 할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진짜 오래 묵으면 좀 핑크핑크하니 점점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. 엄청 말랐어요. 마르고 여기 뿌리가 여기 가쪽으로 꽉 차가지고 제가 분갈이 할 때마다 하는 얘긴데 이렇게까지 놔두면 안 된다고. 이렇게 되기 전에 꽉 차기 전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분 가장자리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분 표시가 그대로 날 정도로 키우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. 할 일도 많고. 다육이도 열심히 봐줘야 되지만,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.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. 여기저기 봐줘야 될 것도 많고. 아이고, 세상에.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. 속이 시원하다 할것 같네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제가 영상을 좀 짧게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길어져요.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냥 화분갈이 하다만 뿌리 진짜 튼실하죠? 네, 뿌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새뿌리로. 여기 있는 뿌리도 워낙 뭐 건강해서 끝에 실뿌리 같은 거다 잘라내도 아주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가지고 있던 요 분도 아담하니 그래도 얌전해요. 그래도 조금 폭이 조금 더 있어요. 예, 기존의 분보다. 그래서 요 분에다가 또 데스층 깔았어요. 아이고,
마스터 듬뿍, 물빠짐 완전, 물빠짐 엄청나게 좋은, 이 토동이네, 그거. 진짜 물빠짐 하나 끝장입니다. 폭이 조금 더 있어서 얘들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얼굴이 여기 얹혀지는 건 똑같네요. 흙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폭이 있어서 제가 우리 동네 지인의 그 매니아분이 그 킵장에서 이렇게 다육을 키우시는데 언젠가 이 화분을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. 그래서 화분이 얌전하고 이쁘답니다. 여기 앉히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안정감이 좀더 있고 폭이 조금 더 있어서 이제 막그 다육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다거나 또 어떤 다육을 키워보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요거 멀로나 성냥 이런 애들은 키우면 키울수록 얼굴이 얌전해지고 통통하고 예쁘답니다. 한번 추천해봐요. 저도 제가 키워보고 하는 얘기니까요. 저는 뭐 베란다에서 밖에 키울 수 없으니까 킵장이 너무 멀기도 하고요. 킵장 가면 또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아마 곱빼기로 더 크지 양이 늘어날 것 같아요. 지금도 진짜 엄청난 수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 날마다 새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킵장 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계시고 또너 사는 거 보면 또 나도 사고 싶고 너 이쁜 거 있으면 또 나도 우리 같이 사자 이래가지고 또 늘어나고 한정없이 늘어날 것 같아요.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튜브 보면 아 이분이 올려놓은 게 너무 예쁘다 또 배운다고 들어가서 또 보고 또 그런 것 같아요. 식물 키우는 거나 근데 딴데안키안눈안뜨안 신경 안 쓰잖아요. 식물을 키우는데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. 아 우리 예쁜 멀로 우리 집 예쁜 멀로 섹시하진 않지만 오동통한 멀로 예쁘죠. 섹시한 멀로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예쁘잖아요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아참 분갈이 하고 그래도 3, 4일은 있다가 저면관수 한번 해주고요. 살짝이. 그리고 한 열흘이나 있다가 푹 한번 위에 흙이 젖을 때까지 한번 푹 해주고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